발견한 화석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는 생물의 진화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고 당시 지질 시대의 환경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질 사건에서의 시간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지구의 나이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약 46억 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지구, 긴 시간 동안에 다양한 생물들이 출현하고 여러 생물상이 변화하는 양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지구의 역사를 크게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등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시생대에서 이어지는 원생대의 시기에는 핵을 가진 세포인 진핵생물이 처음으로 등장함에 있어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원생대 후반에는 산소가 대기 중에 축적되기 시작하여 대기와 해양의 화학적 조성에 변화를 가하고 초대륙 형성과 대륙의 이동 등 활발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두 시기를 지나면서 지구는 더욱 복잡한 생태계를 형성하게 되어 더욱 다양한 생물들의 등장과 진화를 보이게 됩니다. 고생대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해양생물들과 육사생물, 그리고 최초의 양서류와 곤충 등이 출현했습니다.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로 나뉘며 공룡이 지배했던 시기입니다. 당시 조류와 포유류의 초기 형태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신생대는 제3기와 제4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지질학적 시간대는 제4기 홀로세에 있습니다. 포유류와 조류가 번성과 인류의 출현으로 문명을 이루게 됨에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 동안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요. 오르도비스기 대멸종, 데본기 대멸종, 페른기 대멸종, 트라이아스기 대멸종, 그리고 백악기 대멸종입니다. 현재 인간에 의해 6번째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우리는 자연환경과 여러 생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만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생물들 간 서로 공존하는 방법을 말입니다.